먹을게요. 한 시간 딱 그때마다 자꾸 시작해. 제가 못할 것 같죠? 아니죠. 저는 이거 진짜 성공할 수 있어요. 요새 위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거 진짜 다 성공하거든요. 잘 먹겠습니다. 뼈에 살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확인할 거예요. 응? 저 진짜 다 먹을 수 있는데요. 와, 오늘따라 왜 이렇게 큰 거를 보내줬을까? 걔 큰데. 와, 미쳤다, 미쳤다. 조졌다, 조졌다. 겁나게 큰걸 보내주네. 월클이라면 치밥해야지. 라면? 저는 라면도 밥에 안 말아먹어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본연의 맛을 해치는 게 정말 싫어요. 저거 나중에 다못 먹고 결국에 짬식이한테 짬처리 시킬 거지, 상아. 솔직히 두 개는 그냥 먹고 두 개는 살 발라서 치밥해야 진정한 인류라고 본다, 팡아. 우리 집 밥솥이 고장났어요. 왜 이렇게 딱딱하지? 벌써부터 먹는 게 버거워 보인다. 팡아 턱주갈이 아파 보여. 맞아, 턱주가리 나쁜데. 우리 집, 죄송한데, 햇반 보내셔도 저희 집에 전자레인지 고장났어요. 실시간별 풍선님, 이쁜 팡이강님. 진짜 말씀하십시오, 진짜로. 근데 왜, 저한테 하시고 싶으신 이야기는 없으셨나요? 제가 너무 어린애 같더라고요, 진짜. 저렇게 말하겠죠, 사람들은.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네? 무시하고 욕하고 해도 저는 꿋꿋하게 견뎌냈습니다. 왜냐하면, 왕관을 쓰려는 자, 무게를 견뎌라. 그 말을 딱제 모토로 삼았죠. 제 명언, 제 인생의 모토로 삼고 그렇게 참아왔습니다, 진짜로. 다 먹었어. 와, 5분 컷이다. 우리 집 엄청나게 큰걸 주셨네. 근데 그거 아세요? 이거 싸진 거 아니야? 원래 18,000원 아니었나? 맞춤법 탐지기님 한개 땡겨 감사합니다. 원래 17,000원이었어요. 500원 오른 거죠. 근데 BHC에 갈비레오인가 이거 있는데 그거는 18,000원 앞으로도 하던데. 손으로 먹자, 녹게 자그로 복스럽게도 먹네.
먹어봐야 안내하세요. 세상에 치킨 이렇게 맛없게 먹는 사람도 처음이네. 미안한데 내가 배 부를 것 같다 생각하니? 나 하나도 배안 부른데? 나한 개도 배안 부른데 지금. 아 포션이 없다 편의점 포션이. 부회장 디귿디귿. 먹지 마라. 보는 내가 넘어온다. 아니야 이건 실험 먹방이에요. 이건 실험 먹방인 게 뭐냐면 저는요 하기 싫고 힘든 거라도 이제 합니다. 왜냐면은 유튜브를 생각하기 때문이죠. 실험 먹방으로 이렇게 올려주세요, 130. 멸치가 다 먹을 수 있을까? 더 이렇게. 줘, 또 줘, 다 줘. 왜 그러세요, 진짜. 왜 그러십시오. 다 먹을 수 있어요. 야, 이상하게. 이상하게 하지 마, 삼촌한테. 더 줘, 또 줘, 다 줘. 맛있게 드세요. 네, 잘 먹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줘, 또 줘, 다 줘. 가지 마세요. 가볼게요. 가지 마세요. 벚꽃팡 하트님, 이쁜팡이가님, 비읍 비읍. 언니는 점점 어지러워진다. 내가 오늘 꿈속에서 꿨던 그 미국행이 진짜 그 미국행인가? 블블베리님 에드발론 감사합니다. 아니, 잠시만, 이거 먹고 나서 리액션 다 해드릴게요. 보고 싶은 거 있으셨을 텐데, 말씀하십시오. 리액션 벚꽃방년. 60개 한 거보다 지금 받은 게더 나아. 아니요, 낙지는 이거나 드시고, 보고 싶은 거 있으실 텐데, 오늘 풍 쏘신 분들 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한꺼번에 다 해드릴게요, 진짜. 왜다 희철이 형이라? 그럼 리을 이응 연예인 희철이 형. 진짜 김일철입니다. 아니야, 둘다 동시에 나가는 거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야, 두분 다. 둘다 다른 사람이야. 다시 나 그냥 포션 좀 갖고 올게. 낙지 해줄게. 잠시만 기다려봐. 이 껍질 좀 벗겨내면 안 돼? 나 껍질이 너무 느끼한데. 껍질 되게 느끼한데?
안 돼요 언니, 자메이카는 껍질로 먹는 건데. 치킨 무도 먹어줘. 잠시만, 내가 효율적으로 먹고 있어. 효율 먹방이야 이거. 과연 멸치들은 자메이카 통다리 구이치킨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있을까? 나도 치킨 한 마리 시키면 이틀 동안 먹는데 자메이카는 한 자리에서 가능해. 은지 화이트. 난 멸치가 아닌데도 다 못 먹는데 키에 무리하지 마. 네모팡아 200개 넘은 것 같다. 가까이. 이건 내 뼈니까 치우고. 더 줘, 또 줘, 다 줘. 한 번 더 가까이 있대야 다리 하나 숨기자. 좀 더. 잠시만. 배는 안 부른데 이 양념에 조금 취하는 것 같아, 사람이. 어떤 건지 알겠지? 두 개 먹은지 경과했는데 배는 안 부른데 이 양념에 취하는 것 같아. 뭔가 이 카레 향이 너무 난달걸. 인중 한 대 때려도 돼. 코는 닫고 왜 입은 아다가 제발. 힘들다. 나는 왜 뭐 음식 먹을 때마다 현기증이 나는지 모르겠다. 공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가? 왜 이렇게 현기증이 날까? 난 좀 쉬면서 먹을게요. 너무 힘들어요, 먹는 게. 쉬면서 먹을게요. 아, 당연히 130가 볼 때는 기가 차 보이겠지. 아, 너무 어지럽다. 약간 공황장애 올 것 같다. 야, 이거 진짜 성공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 일단 바지 좀 깨뜨리고. 이거 진짜 누가, 이거 양 작다고, 내 조각밖에 안 온다고, 진짜 불평불만 하지 마세요. 항상 말하는데. 저는 언제나, 네? 이걸 다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이거 다 먹는다고요? 약간 홍만이 형은 좀 가능할 것 같아. 최홍만 씨는 가능할 것 같다. 아니, 나 한 조각 더 남았어. 야! 야! 니, 자메이카 통다리 구이치킨 한 마리 완뽕할 수 있나? 야, 니 일로 와서 한 번. 야, 일로 와봐, 양희씨. 일로 와봐. 이거 한 입에 넣어볼게요. 감식이 버릇 고쳐주자. 감히 금지님 입구 컷을 따라해. 고마워. 나 너무 힘들다. 응원의 말 좀 해줘. 니 지금 세 개 먹고 힘들다. 그거. 응. 죽을래. 니 다 못 먹잖아, 한 마리. 먹는다. 어떻게 먹어야 되는데? 너무 크다, 근데. 너무 크다고, 이거. 보세요. 지금 내가 널 속이는 거다. 너의 위는 다 차지 않았다. 그 구간을 견디고 먹다 보면 세 마리도 가능하다.
전화번호 어떻게 눌러? 백짬집 그런 점 있어요? 음식을 씹을 때마다 욱욱 이렇게 올라오는 거? 살라미 그거 이렇게 여기 넣으면 된다. 근데 미션 준 사람 아직 있긴 있으신. 야, 가서 콜라 좀 갖고 와봐. 안 들어가는데. 콜라 좀 갖고 와봐. 콜라 한 입 마시고 트름해라. 그러면 공간 생김. 콜라로 되는 게 아니다 사실은. 뭔 진짜 뭔지 아나. 그거 먹고 온 다음에 메나치오 한 개 먹고 다시 한 진짜 한숨 한번 쉬면 바로 먹을 수 있다. 베나치오를 먹고 한숨을 쉬면 다시 먹을 수 있나? 어. 일단 콜라 갖고 와봐. 일단 콜라 갖고 와봐. 아니 콜라 마시면 안 된다니까. 왜? 더 배부르대요. 아 원래 콜라 마시면 더 배고파진다. 너 마셔. 내 먹은 말 아니다. 안 이제. 니한테 하는 말 아니야? 아닌데. 엄마 누구한테 한 말이야? 돼지. 어 왜 구라치? 왜 먹지가 않아. 아, 빨리 먹어라. 최대의 고비다. 아 그 힘들다. 진짜 그럼 30분 동안 먹으면 되는 거가? 응. 한 조각 잘라가지고 먹고 싶을 때만 먹어. 30분 동안 세 조각 먹었으니 30분 안에 한 조각 충분하네. 한 조각. 연애 씨 먹는 방법을 좀 가르쳐줘. 아니 조각 내서 먹으면 빨리 먹을 수 있다니까. 조각이 아니고 근데 이 양념에 이거 뭐야? 어디서 나온 애야 얘? 끝도 없이 나오네. 내 말 들어봐. 이게 너무 커 보여서 네가 이렇게 못 먹겠다 이 생각하는 거다. 스테이크처럼 조금씩 잘라가지고 한 조각씩 먹으면 된다. 약간 치킨 무처럼. 그게 아니고 이 양념에 취했다 난 이미. 그럼 씻어 먹어라. 양념을? 어. 그럼 그 토악질 나오잖아. 아닌데. 그럼 양념 맛 조금 있다. 씻어 먹어라. 맛있겠네. 네가 먹을래? 내가 먹으면은 그게 없다 이가. 나 토하려고 한다 이제. 토하고 온다. 아 엄마 지금 뭐 걸려 있다 이가. 먹어야 된다. 이렇게 조금씩 먹다 보면 이제 양부로가 되는 거지. 팡부로. 배나 쥐어 갖고 와봐 그러나. 그렇지. 사람들이 약물을 먹지 말라는데 어떻게 할까? 약물 아니다. 나는 씨 물 대신에 이거 먹구만은. 누가 약물이라 카노? 백삼이 그랬어. 아하. 물 대신에 먹는다. 근데 너무 무리하지 마라. 풍 쏟아보면 언젠간 첨게 되겠지. 뭔가 나의 한계가 이거밖에 안 되는가 해서 자괴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지금. 난 그래도 이렇게 생각했거든. 난 진짜 이제 위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맞아요 이거, 언니 저 아직 충전 안 했어요. 무리하지 마세요. 이거 한 마리는 다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이거 먹어야지 팡부로 된다니까 진짜. 넌 너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버릇이 있어 라고 하는데 약간 뭔가 모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아니요 기름진 것도 힘들긴 한데 이거 있잖아요 이 카레 양념이잖아요. 이게 자메이카 뭔지 알지? 약간 카레만 느껴진다. 약간 강황 맛 그게 너무 좀 계속 느껴지니까. 멍청한 애들 특징 쓸데없는 거에 자괴감 느낌. 아이씨 마지막 자메이카 잠식이 찬스 쓰면 마이너스 200개 할게요 하실. 마지막 자메이카 도전. 바로 꼬르륵 소리 난다 이가. 배고파서. 맞나 안 맞나? 그냥 소화되는 소린 것 같은데. 배고파하네. 응? 아저씨가 나 못 먹겠어.
누라. 가서 스테이크 칼이랑 포크 갖고 와봐. 그냥 누라. 스테이크 칼이랑 포크 갖고 와봐. 잘라 먹게. 빨리. 한 번만 치킨 한 마리 다 먹어보자. 내 인생에 처음으로. 내 인생 처음으로자 마지막으로 제발 치킨 한 마리 한 번만 다 먹어보자. 제발 치킨 한 마리 다 먹어보자. 아 그렇게 짧게 자르지만 아 잘게 잘라야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른다. 아 토막을 낸다 애가 얘는 지금 니 집 뭐 하는데? 아, 흘렸다. 일부러 흘립니다. 하차 먹는 것도 답답해, 자르는 것도 답답해, 화면도 답답해, 그냥 답답해. 쳐먹어라. 냄새 났다 봐. 너무 많이 먹지 마, 방아. 낙지할 때 토퍼먼스 할 것 같아. 아씨, 이건 안 되겠다. 아, 세계가 진짜 한계일까? 나에겐 넌 해질녘 노을처럼. 아니 큰 그림 그리지 말고 빨리 먹어라고. 한편의 아름다운 기억이. 김치 한 점 먹을 수 있는 찬스 드리겠습니다. 와 군디야. 군디야 미안한데 대세는 16배율이거든. 16배율 먹방이라서 이렇다. 미안하다. 왜 그런 줄 알겠다. 왜 못 먹는 줄 알겠다. 왜? 아파트 틀어라. 아파트 틀면 뭐가 달라져? 달라진다. 아파트 틀면 뭐가 달라지는데? 나 못 먹겠다 이제. 진짜 못 먹겠다. 왠줄 아나. 이거는 실패로 할게요. 안 해. 왜냐면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게 배는 안 부르거든요. 진짜 굴을 안 치고 배는 안 불러요. 근데 이 양념이 너무 느끼해가지고 냄새 맡을 때마다 욱욱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아 진짜 배는 하나도 안 고픈데 계속해서 그렇게 돼가지고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거 제대로 저기다가 끼워라. 여기다가. 아씨 장난하나. 아, 별풍 적게 걸려있으니까 금방 포기해버리네. 어? 백삼씨 왜 그런 식으로 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충분히 노력했거든요. 배 아직 안 부르나 설마? 어 배는 안 부르다. 아 그럼 피자 먹어라. 피자 어저께 못 따라 먹은 피자 있대. 이거 그때 다 먹는데 한 개도 안 먹었잖아. 먹어야겠네. 궁디님이 시켜주신 그 소중한 피자. 미안한데 어제 새벽에 흘려가면서 그 미안한데 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어제 새벽에 두 조각 밥 먹었거든. 이제 나머지 한 일곱 조각 정도 먹으면 되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먹었어요. 짜잔. 저는 이렇게 세 조각을 먹었습니다.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이렇게 세 조각을 먹었는데 나머지 한 조각에서는 포기했어요. 또 줘, 다 줘. 쌈씨가 피자 꺼내와. 근데 그도 그럴게 생각해보면 이거 한 마리 시키잖아? 그러면은 세 조각까지 먹고 난 다음에 한 마리 남은 거는 그 다음날 아침에 먹으면 되는 거니까. 맞죠?
원래 한 조각이면은 배 찼던 시절을 생각해보세요. 푸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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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카. 원래 한 조각이었을 때 진짜 배불렀던 거 기억나시죠? 저 그때 39kg였을 때 한 조각도 다 못 먹어가지고 한 조각 먹고 배부르다면서 진짜 자빠졌었잖아요. 근데 세 조각 먹었으면 이건 진짜 장족의 발전이에요. 나한테 인정하대. 아니. 인정? 어 인정.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살면서 죽기 전까지는 치킨 한 발이 혼자 완봉할 수 있다는 걸 알고 난 다음에 죽고도 싶으니까. 너 별로 안 먹었는데요? 별로 안 먹었는데요? 호! 줘! 다 줘! 아 아깝다. 콜라 조금만 더 콜라 더 조금만 더 먹어가지고 43으로 만들걸.